다음 달부터 쿠팡과 배달의 민족, 전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 두 곳이 각각 월 회비와 중개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하나같이 이런 반응인데요. 한 번에 이래도 돼? 자, 그래서 이른바 탈팡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쿠팡 탈출의 줄임말인데요. 하지만 쿠팡을 쓰지 말까 고민하다가도 정작 구독 취소 버튼까지 누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새벽 배송과 무료 배송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대안으로 가족이 한 계정을 함께 쓰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월 회비 다음 달부터 4,990원에서 7,890원으로 3,000원 가까이 오릅니다. 사실 지난 4월부터 공지해왔던 거긴 한데 한 번에 58%나 오르다 보니 고물가 속 부담감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달부터 외식업주에게 받는 배달 중개 이용료를 음식값의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률만 보면 44%가 넘는 거죠. 업주 부담 배달비를 건당 100원에서 900원 낮추고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도 한시적으로 절반 깎아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원가 부담으로 부담이 큰 상황인데 우리가 수수료의 민족이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배달의 민족을 안 쓸 수도 없습니다. 배민은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65%를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 사업자이기 때문이죠. 꼼짝없이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외식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면 결국 음식값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커머스 경쟁이 심화하고 무료 배달 출혈 경쟁 때문에 수익성 보장을 해야 한다지만 결국 플랫폼들의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